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유튜브 채널입니다. EG4K 채널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영문법을 갖다가 보다 쉽고 좀 재미있게보다는 오히려 좀 딱딱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동영상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초용법 여섯 번째 시간인데 앞에서는 5시간 동안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사 중에 사실은 동사하고 명사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간다랄지 나는 먹는다랄지 그는 잔다랄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대화를 풍부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초과적인 그런 말들이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배울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용사 할 때 형용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 뭐가 좋은데 어떻게 그걸 말을 방법이 없네 뭐 TV 광고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아주 좋은 몸에 좋은 그런 약인데 그걸 설명을 하기가 정말 곤란하네 하는 거. 형용한다는 건 뭘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뭘 하는 거냐면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거나 설명해주는 그런 말을 갖다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I have a short hair. I have hair. 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I have hair. 그렇게 해도 이제 나는 머리가 있다, 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말은 되죠. I have hair. 그런데 내 머리가 길은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까지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I have short hair. 그러면 hair를 갖다가 short이 이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머리가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내 머리가 길다 하면 I have long hair. 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또는 I have a brown hair. 나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short, long, brown 이런 말들은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뭘?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그걸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have brown eye. 금방 얘기했죠? Brown hair, brown eye. 너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 You have eyes. 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말이 되죠? 그런데 무슨 눈? You have brown eyes. You have brown eyes. 더구나 you have beautiful brown eyes. You have a beautiful brown eyes.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 Brown eyes. Brown은 eyes를 갖다 수식을 해줍니다. 그 다음 you have long leg. 아 너는 다리가 길다. 여러분 뭐 다리가 길으면 미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You have long legs. 너는 그녀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말로 할 때는 그녀의 다리가 길다 그러죠. 그녀의 다리가 길다. She has a long leg.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 좀 decorate 한다고 그러죠. Decoration. 그걸 갖다 설명해 주고 보충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를 또 보충해 설명해 준다. 주어나 목적어. This song is sad. This song. 이 노래는 is는 뭐 어떻다 그 말이죠. is sad. sad는 슬프다 그 말이죠. sad movie라는 얘기 있죠. 슬픈 영화 sad movie. sad. this song is sad. 이 노래는 슬프다. 그러니까 sad라는 것을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this song. song이 이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sad는 형용사로 주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found his word funny. I found his word. 나는 그의 말을
발견했다 그 말이지. 발견했다는 발견했다. 뭘 어떤 것을 funny. word가 funny. 그의 말이 funny. 재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아챘다 또는 알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funny는 뭐가 funny예요? his word가 funny. 목적어죠. I found his word. word 목적어를 이렇게 보충해 설명해 줄 수 있고 I am happy. I am happy. 뭐예요? happy는 뭘? 주어. I. 내가. 내가 am happy. 행복하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떤가를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용사를 쓰면은 좀 더 표현이 풍부해지죠. 풍부해요. I have hair 하는 것보다 I have long hair. 그 다음 I have eyes. You have eyes. You have brown eyes. You have beautiful eyes. Beautiful eyes. 또는 beautiful brown eyes. 이렇게 목적어도 또 주어도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고 하는 기능을 형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사라. 부사. 부사라는 것은 부사, 다른 것을 도와주는, 부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는 그런 품사를 갖다가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도와줄 때 뭐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앞뒤에 있는 동사랄지 형용사랄지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준다고 말이죠. 여기서 명사는 없죠? 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라고 하지 않고 따로 띄어가지고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 특히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나 다른 부사. 부사가 어떤 부사가 무엇을 수식을 하는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또 그 부사 자체를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The dog runs fast. 그 개는 runs. 그 개가 달린다 그 말이죠. 그 개가 달린다. Runs fast. 어떻게? 빨리 달린다. The dog runs fast. 이 fast는 무엇을 갖다가? runs를 갖다가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the dog fast run이라고 않고요. runs fast. 네, 동사 뒤에 붙어서 runs fast 이렇게 합니다. the dog runs fast.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he is very beautiful. he is,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매우 아름답다. 그럼 아름답다를 갖다가 매우가 수식해 주는 거죠. She is very beautiful. She is very beautiful.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He moved the mirror slowly. He moved the mirror slowly. Move는 밀다고 말이죠. The mirror. 그 거울을 slowly 천천히 밀었다. 움직였다, 밀었다, 움직였다 그 말이죠. He moved the mirror slowly. 그런데 very slowly는 뭐예요? slowly인데 어떻게? 매우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러면은 very는 뭘 수식이에요? slowly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사의 세 가지 주로의 기능은 제일 많은 건 동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부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형용사하고 부사는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해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용사와 명사는 형태가 거의 비슷해서 형용사를 약간 형태를 바꾸면은 부사로 바꿀 수가 있고 부사를 형태를 바꾸면은 형용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다 뭘 좀 더해가지고 부사를 맡는 그런 건데요. 부사에서 뭘 빼서 형용사를 하는 것보다는 형용사에다 무엇을 더해가지고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형용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입니다. real, real은 실제라고 말이죠. 실제, real, real,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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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story, 실제 이야기, real story.
리얼은 이제 형용사죠. 스토리를 쓰신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really, 우리 really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냥 really 그러죠. really, 정말, 실제로. 그다음에 strange는 이상한 그 말이죠. 이상한 strange. 그러면 strangely 이상하게도. 그다음에 why로 끝날 경우에는 why를 i로 고치게 y를 붙인다. happily 하거나 happily 이렇게 y에다가 또 ly를 붙이면 happily 하면 이상하죠. YLY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쁘니까 그냥 Y를 I로 고치고 happily 이렇게 합니다. happily. easy도 마찬가지예요. easily 쉽게, easy 쉬운. 예를 들어 easy lesson 쉬운 수업. 그다음에 easy book 쉬운 책. 그런데 easily는 쉽게. happy는 행복한. 그 다음에 happily는 행복하게, they lived happily.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에서 끝날 때 되게 그렇게 끝내죠. 그런데 만약에 UE로 끝나거나 LE로 끝나면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truly 하면은 true는 이는 사람이 발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나 이가 발음도 없는 걸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리를 붙일 때는 그냥 이를 빼고 truly 그럽니다. truly, true 진실한, true story 진짜 이야기, truly 진짜 진짜로, truly 진짜로는 이제 무엇을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좋다. truly good 진짜로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possible도 마찬가지입니다. possible이나 gentle 이와 같이 le로 끝나는 것은 그 e는 따로 발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에서 e가 없다고 해서 possible 발음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발음 나지도 않는 걸 거기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possibly 이를 빼고 gentle 알죠? 신사적으로 gently는 신사적으로, gentle는 신사적인, 신사 gentleman 그 gentleman 신사적인 사람. He speaks gently. 그는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다. Speak를 서술하면 speaks gently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LL로 끝나면은 그냥 Y만 붙이자. LL 끝나면은 Y. L이 이미 있으니까 거기다 또 후로 또 LY를 붙이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LL로 끝날 때는 그냥 Y만 붙인다. Fully. 그 다음에 어떤 형용사는 형용사와 부사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hard book, 단단한 책, hard cheese, 단단한 cheese, 그 말이죠.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부사고, 그 다음에 hard cheese는 형용사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로 같이 쓰인다. 이게 형용사인데 부사인지는 뭘 봐야 합니까? 이게 수식어는 것이 명사나 대명사면 형용사고, 다른 걸 수식어면 이제 뭐고요? 부사고, 그렇습니다. fast, 빠른 그 말이죠? 빠르게 간다. 빠르게 가란다. 빠른 개, 빠른 뭐, 고양이. 이것은 빠른 고양이는 뭐예요? 형용사죠? 빠르게 간다, 빠르게 달린다. 이건 간다, 달린다를 수식어니까 부사입니다. late, 늦게, 늦은. late night, 늦은 밤. he came late, 그는 늦게 왔다. 늦게, 늦은. early는 이제 빠르게, 빠른.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 이것은 bird가 명사니까 early bird면 형사가 되죠. 그러니까 늦게 빠르게 일찍 단단히, 늦게 빠르게 일찍 단단히, hard, fast, late, early. 이것은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다. 같이 쓰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직 잘 외지지 않은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것을 큰 소리를 내가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써가면서 이 단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문법도 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Real 하고 써보고 Really, Strangely 이렇게 써고 쓸고 읽고 이렇게 잡고 그러고 이제 두어 번 오고는데 눈 감고 한번 해보고 그 철자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고요. 또한 방법은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얼마든지 무한대로 다시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우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한다고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아주 몇 가지 특수한 용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형용사 앞에 the가 붙으면은 뭐뭐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young, 젊은 사람. The young ones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The young, 젊은 사람. 그 다음에 the old. Old는 O가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 앞에 the는 되게 D로 발음합니다. The old, the young, the young, the old.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 the rich, rich는 부자죠.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the poor, the poor. 가난한 사람. 튼튼한 사람은 the strong. 약한 사람은 the weak 이렇게 the young, the old, the rich, the poor에서 형용사 앞에다 the를 붙이면은 뭐뭐한 사람, the poor, the old, the rich, the old is old, the old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 the old is old.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은 부사가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좀더 형용사에다 ly 붙여서 부사가 됐습니다. real 형용사인데 really 부사가 됐죠? 그런데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love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명사에다가 형용사 ly 붙이면 lovely 아름다운 lovely girl 아름다운 소녀 lovely girl lovely flower 아름다운 꽃 이와 같이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부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rd. hard는 뭐 했어요? 형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형사 되고 부사 됩니다. hard 어려운 어렵게 그렇죠. 어렵게 부사 어려운 형용사. 그런데 여기다 예를 들면 hardly는 거의 못 모지 않는다. I hardly go home. 나는 거의 집에 가지 않는다. She hardly sleeps. She hardly sleeps. 그 여자는 거의 자지 않는다. 거의 못 모지 않는다. 그러니까 hard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붙여서 ly를 붙이면은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못 모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near는 가까운 그 말이죠. 가까운 near 가까운. 그런데 nearly 하면 거의 nearly 거의 he finished his homework. He nearly finished his homework. 그는 거의 그의 숙제를 끝냈다. 거의.
이런 뜻이에요. late, late 늦게, 늦게, late. 거기다 ly 붙이면 lately, lately 이렇게 형사나 부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의어입니다. hardly, nearly, lately 최근에 이건 외십시오. hardly, nearly, lately 이건 hard니까 단단한 hardly 하면 단단하게 그게 아니죠. hard는 뭐예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으니까요. late도 마찬가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으니까 early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late, hard 이런 데 ly를 붙이면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골라 문장을 다시 쓰고 해석까지 하라고 그랬네요. 보기가 good, 좋은 그 말이죠. 좋은, cute, cute는 귀여운, 귀여운, many, 많은, 많은, 여러 개죠. 여러 개의, 많은, 여러 개의, good, cute, many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1, 2, 3번에 다 골라 쓰라고 그랬죠. Have a day. Have a day는 어떤 날을 가지십시오. 그 이제 영어에서는 뭔 날을 가지십시오 하면은 Have a day. 오늘 잘 지내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 잘 지내십시오. 그럼 Have a 뭘? Have a good day. Have a cute day. Have a many day. Have a many day는 말 아니고요. Have a cute day. 귀여운 날을 가지십시오. Have a good day. 오늘 잘 지내십시오. Have a good day. 이건 늘상 쓰는 얘기입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I have a puppy. 나는 인형이나를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나 인형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puppy가 뭐예요? I have a puppy. 뭔 puppy? Good puppy. 퍼피가 뭐 good하고 bad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가 cute 귀여운 나는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I bought orange 나는 오렌지를 샀다. 오렌지를 샀다. I bought good orange 할 수도 있죠. I bought cute orange 그건 좀 이상하죠. I bought many orange many orange. 이건 오렌지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는 오렌지라고 하는 거 오렌지 그럽니다. 오렌지. I bought many oranges. I bought many oranges.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형용사를 부사형으로 바꾸시죠. kindly는 대표적으로 kindly 그랬죠? kindly. kindly. 그 다음에 lucky는 어땠습니까? I를 Y로 바꾸고 luckily 그랬죠? luckily. first는 어땠어요? first는 뭐과 뭣이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형태였죠? first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이제 되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first 그 다음에 묶음 안에 알맞는 것을 넣고 문장을 다시 쓰시죠. 그러면 mom is kind 엄마는 친절하다. mom is kind mom is kind 엄마는 always, 항상 친절하다. 이것은 mom is always kind. 그러니까 always kind는 always는 항상, 언제나 하는 그런 부사죠. 그건 뭘 지금 수식어입니까? kind, 형용사를 수식어죠. 그러니까 수식어는 형용사 앞에 와가지고 mom is always kind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I take a taxi. often 가끔 뭘 택시를 쓰시겁니까? take를 쓰시겁니까? 나는 가끔 take는 탄다는 얘기고요. 택시는 택시고 택시를 쓰시고 명사겠죠? 그런데 often은 가끔 하는 가끔 택시라는 말은 없죠? 가끔 타니까 take 앞에 I often take a taxi. 나는 가끔 택시를 탑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stomach ache. stomach ache는 위통이죠. 위통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위통인데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냥 위통이라고 하고 복통이라고 그러죠. 배 아플 때는 복통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sometimes 가끔 배가 아프다. 이건 sometimes는 뭐예요? Sometimes는 I have. 나는 그 복통을 가지고 있다. 배가 아프다. have를 쓰시거죠? 그러니까 I sometimes have stomach ache. 나는 가끔 복통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복통이 있습니다.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답을 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Have a day는 have a good day 하면 되죠. Have a good day. 자, 오늘 잘 지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도 보통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Have a happy day. Have a good day. 그 다음에 I have a cute puppy. I have a cute puppy. Have a cute puppy. 퍼피를 쓰실 거고요. I bought many oranges. I bought many oranges. Oranges. I bought many oranges. Oranges를 쓰신 거죠? 그 다음에 부사형을 쓰시죠. Kind는 kindly. 친절한, 친절하게. 친절한, 친절하게. Kind girl, kind man, kind boy. Speak kindly. 친절하게 말하다. 그러면 speak kindly. Kindly는 뭘? 스피커를 쓰시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럭키, 운이 좋은 럭키 세븐, 럭키 넘버, 운 좋은 럭키 넘버 세븐, 운 좋은 번호 7, 뭐 이런 얘기. 럭키, 럭킬리, 운 좋게도. 나는 운 좋게도 복권이 됐다. 아, 럭킬리, 럭킬리, 럭키. 그 다음에 퍼스트는 뭐였어요?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예였죠. 퍼스트. First, 빠른 또는 빠르게, 빠른 빠르게 그 말했죠. 그 다음에 mom is kind, mom is always, mom is always kind, mom is always kind. I take a taxi, I often take a taxi. Often은 어떤 사람은 often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often 터 없이 often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I often take a taxi. 그 다음에 I have a stomach ache. I sometimes have a stomach ache. I sometimes stomach ache.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했죠?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공부했는데,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부사가 되는데 몇 가지 예외들이 있죠. 예외들. 특히 마지막에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hard, fast, late, early 이런 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hard, fast, late, early. 아까 문제에도 fast 나왔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the를 붙이면은 형용사에다 the를 붙이면은 뭐뭐한 사람 그런다고 그랬죠? The mad, the young, the poor 가난한 사람, the young 젊은 사람. 그 다음에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배웠는데 명사에다 ly 붙이면은 형용사가 된다. lovely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뜻이 달라지는 게 있다. 이건 왜라고 그랬죠? hardly, nearly, lately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보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해서 형사와 부사에 대한 그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이고요. 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학습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런 EG4K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어를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제 은퇴원 교수니까요.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걸 제공하고 있으니까, 학습 사이트에 가서, 편력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EG4K 또는 이화국 교수를, 검색을 하면은, 그런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나옵니다. 특히 EG4K 하면은, 여기에 영문법을 쉽게 강의하는 그런 동영상 가오를 70여 개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